네, 이번 강은 파트 6, 'ngày mai là thứ mấy',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에 해당하는 문장을 공부할 거고요. 요일, 그 다음에 서술을 쓰는 방법 해서 숫자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gày mai là thứ mấy' 강을 시작해 볼게요. 네, 패턴의 1번 A의 'hôm nay là ngày bao nhiêu'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 역시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라서 여러분이 밑줄을 쫙 치시고 별표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홈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뭐뭐 이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라, 응아이, 바우니우. 응아이, 바우니우 자체가 며칠을 물어보는 날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응아이 자체가 날, 일을 뜻하고요. 바우니우 하면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10 이상의 숫자를 물어볼 때 세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홈나이, 오늘은 라입니다. 나이, 바우니우, 며칠입니까? 해서 이 문장은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본다면, 홈나이, 오늘은 라입니다. 나이, 날, 일이에요. 하임의 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이는 숫자 2, 무어있는 10에 해당하는 단어. 근데 10 이상부터 20, 30에서는 여기에 성조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의 위아래에 어떠한 표기도 없고요. 몬 하면은 숫자 4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임의 몬 하면은 24를 뜻하고요. 앞에 나를 뜻하는 응아이가 있죠. 그래서 24일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어에서는 의문문 또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자리에 바로 대답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홈나이 오늘은 라입니다. 응아이 바오니우 며칠입니까? 라고 대답해서 홈나이 오늘은 라입니다. 응아이 하임의 본 24일입니다. 바로 대답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여길 보시죠.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응아이 바오니우라는 뜻은요, 얼마나 많은 날이라는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날짜를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아이 자체가 날 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오니우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라는 10 이상의 숫자를 셀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 바우뉴 하면은 며칠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홈이라는 단어 자체는 주로 과거의 어떤 날이나 특정일을 말할 때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내일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겠죠. 홈나이 하면은 오늘, 홈과 하면은 어제, 내일 하면은 I, my를 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홈나이 오늘은 I, about you 며칠입니까? 그럼 어제는 며칠이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홈과 어제는 라입니다. I, about you 며칠이었습니까? 베트남어에서는 시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시제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해석을 그 시제에 맞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며칠입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나이 마이 내일은 라입니다. 나이 바오뉴 며칠입니까? 이렇게 해서 내일 날짜를 물어볼 때, 오늘 날짜 물어볼 때, 특정일의 날짜를 물어볼 때 모두 동사는 라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시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응아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주로 미래의 날 일을 뜻한다고 볼수 있어요.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베트남에서 날짜를 말할 때는 요일을 먼저 말하고요. 날짜를 말하고, 월을 말하고, 해, 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일 뜻하는 단어는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일단은 트하이라고 쓸게요. 트하이 하면은 월요일을 말하고요. 이 요일 부분은 다음 장에서 계속 볼 거예요. 날짜는 응아이, 날을 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응아이, 무일람 15, 응아이 무일람 15. 월은 당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당못, 1월. 그 다음에 남 하면은 해년에 해당하는 단어 남을 쓰고요. 뭐 2000, 17년,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방법은 뒤에서 계속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트하이, 나이, 무일람, 당못, 남하잉, 콩자, 무이바이 라고 하면은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되겠죠? 2017년,
1월 15일 월요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본다면은 다음 응아이 바오뉴는 응아이 목머이라는 문장하고 같다라고 되었는데 즉 해석하면은 며칠이에요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물어보는 표현은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요. 10 이상의 날짜를 물어볼 때는 항상 응아이 바오뉴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응아이 목머이는 10 이하의 달력상의 날짜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바오니우 자체가 원래 10 이상에 쓰죠. 그 다음에 머이라는 단어 자체가 10 이하의 숫자에 쓰기 때문에 10 이하의 숫자에는 을에 이 몽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다닙니다. 날짜를 말할 때만 그래요. 그래서 응아의 몽머이 해석하면 며칠이에요? 라는 뜻이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1일에서 10일까지의 초순경의 날짜를 묻고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일에서 31일까지 날짜를 물을 때는 응아이 바오니우를 쓰는데 주로 20에서 30 정도 또 10에서 15 정도 쓸 때 여러분이 바오니우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역시 응아이 바오니우를 외워두시면 날짜를 물어보는 표현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응아이 목머이를 들으셨다면 또는 썼다면 10 이하의 날짜를 물어보는구나 하고 우리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6번 이 탕이라는 것이 있어요. 탕은 원래 월, 달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월 당못, 2월 당하이, 3월 당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남이라는 게 있죠. 남은 이렇게 해, 년을 뜻하고요. 남 하잉인, 하잉인이 뭐예요? 하잉은 숫자 2, 응인은 천단위, 그 다음에 콩짬이 있어요. 이 짬은 원래 백단위예요. 백단위에 지금 0이 왔어요. 제로는 베트남어로 역시 콩이라고 씁니다. 백단위 0이라는 뜻이고요. 무어이 본이 있어요. 무어이는 10이고 본은 숫자 4. 그래서 2014년은 남 하잉인, 콩짬 무이 본. 2017년은 앞서 어떻게 말했죠? 남 하잉인 콩자 무의 바이 이렇게 고쳐서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응아이를 쓰는 거 예문을 한번 볼 거예요. 응아이는 뭐라고 했죠? 날, 일이라고 우리가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아이 몽못 하면은 일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몽이라는 단어 또는 몽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일에서 10일 사이에 초순경에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일을 그냥 응아이 못이 아닌 응아이 몽 못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11일 보세요. 응아이 무이 못 그대로 썼죠. 응아이 날 1이 먼저 오고요. 무어 있는 10, 1은 못 해서 11일을 무의 못이라고 씁니다. 21일 보세요. 응아이 날 1을 썼어요. 근데 응아이 하이 무이 못이라고 아예 단어가 바뀌었어요. 무어이는 원래 위에처럼 성조가 내려가지만 20일, 30일, 40일부터 이 10의 자리에 숫자 10은 무어이 내려가는 성조가 아닌 평성으로 썼고요. 못이라는 단어 위에 거랑 다르죠? 못이라고 성조를 올려주는 걸 위로 올려가는 성조를 찍으면 21일, 30일, 41일, 50일 등등에서 1의 자리에 성조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를 쓸 때 이 성조를 잘 구별해서 그렇게 또 발음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5일하고 15일을 볼게요. 5일은 응아이 몽남입니다. 이 남 자체가 숫자 5를 뜻하고요. 몽이라는 단어는 또 초순에 해당하니까 있었습니다. 15일 보세요. 응아이 무어이 람 또는 응아이 무이 냠. 네, 15, 25, 35에서 1의 자리에 오는 숫자 남, 오가 아닌 LAM으로 아예 단어가 이렇게 알파벳이 바뀐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0일 볼게요. 응아이, 몽, 무어이. 무어이 자체가 10이죠. 1일에서 10일 사이의 날짜에만 붙는 이 몽을 역시 10일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응아이, 하이, 무어이. 무어이의 성조 없어지죠. 응아이, 밤의 30이라는 뜻이고 무어이 역시 없는 성조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반드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알파벳이 바뀌거나 성조가 바뀌거나 하는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어요.
네, 두 번째 패턴을 알아볼게요. A, 나이 마이 라트 머이. 네, 요일을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관용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통째로 외우셔야 되겠어요. 나이 마이 하면은 내일이라는 뜻이었죠? 라입니다. 트 머이 하면은 요일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머이는 뭐였어요? 몇에 해당하는 의문사 대신해서 쓸수 있는 수량어 물을 때 주로 1에서 10 이하의 숫자를 물을 때 쓴다고 했는데 왜 요일에도 썼는지 그거는 다음 장에서 계속 볼 거예요. 어쨌든 나이 마이 라트 머이는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라고 우리가 쓴다고 했어요. 나이 마이 라트 바이. 트 바이 하면은 이 바이 자체가 숫자 7이에요. 이 트는요 원래 서수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서수 표현은요 이렇게 트라는 것을 쓰고요. 서수는 트 플러스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수 표현을 베트남어 요일에도 묻는 이유는 계속해서 볼게요. 트 머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해석하면은 몇 번째라는 뜻입니다. 몇 번째라는 베트남어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요일에도 쓰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은 달력상에 이렇게 요일이 나와 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달력상에서 일요일은 주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베트남어에서는. 그래서 주일은 일요일은 주냐이라고 단독으로 쓰이고요. 자, 다음 칸은 월요일이죠. 그래서 달력상에서 두 번째 칸이죠. 그래서 트하이 두 번째 해서 하이는 숫자 2, 두 번째 월요일, 트바는 세 번째 숫자 3이죠. 바가. 그래서 일월화 세 번째 칸이어서 화요일, 수요일은 트뜨를 써요. 원래 숫자 4는 어떻게 쓰죠? 본이라고 쓰는데 이 본은 숫자 4예요. 근데 서수를 말할 때는 이 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뜨라는 단어로 완전히 새로운 단어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 해서 수요일은 달력상에서 네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트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트남 남은 숫자 5죠. 그 다음에 금요일 6은 베트남어로 사오, 트 사오. 그 다음에 토요일은 트 바이. 일곱 번째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날. 해서 요일을 말할 때는 베트남어에서는 서수를 이용해서 쓴다라고 기억하시고 수요일은 아예 단어가 바뀌어서 트 뜨라고 쓰고 주일, 일요일은 단독적인 단어로 주일이라고 쓴다, 주니엇이라고 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수 표현을 한번 여기서 볼게요. 요일에도 묻지만 일반적으로 서수를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거 보이시죠? 근데 빨간 단어가 두개 보여요. 트엇이라는 단어, 트뜨라는 단어. 첫 번째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숫자 1은 베트남어로 우리가 못이라고 썼죠. 그러면 첫 번째도 베트남어로 드 못이라고 할까요? 그렇진 않고요. 단어가 가장 제1의라는 뜻을 가진 이 엿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드 엿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보실게요. 드뜨 숫자 4는 원래 본이었죠. 이 본을 쓰지 않고 뜨라는 단어로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 엿, 두 번째 트 하이, 세 번째 트 바, 네 번째 트 뜨. 다섯 번째 트사오, 다섯 번째 트남, 여섯 번째 트사오, 일곱 번째 트바이, 여덟 번째 트땀, 아홉 번째 트진, 열 번째 트무어이. 해서 서수 표현은 트라는 것을 붙이고 숫자를 쓰면은 몇 번째라는 뜻을 가진다. 단 예외가 첫 번째 트엿, 그 다음에 네 번째 트뜨라고 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패턴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짜오 깍반!